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집에 제가 올 봄에 글라디볼러스 꽃나무를 심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제가 올 봄에 이른 봄에 심었는데 이게 원래 7, 8월에 꽃이 피어야 하는데 기후의 이상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한 달 전에 꽃이 피어 버렸습니다. 이 기후의 온난화 변화 참 심각합니다. 제가 3년 넘었네. 한 5년 전에 심은 그 꽃사과나무인데요. 올해는 사과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이렇게. 엄청나게 주렁주렁. 이 사과는 뭐 아무리 커도 탁구공만 합니다. 탁구공만 이렇게 빨갛게 있는 탁구공만 하죠. 이거는 이제 감나무인데요. 지 스스로 이제 먹다가 버린 감나무 씨가 여기서 싹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. 3년 동안. 그래서 얘가 3년 동안 스스로 자라가지고 이게 감이 열렸어요. 와, 감이. 그래서 올 가을에는 또 늦가을에 이제 감도 좀 수확해서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연이 대단해요. 지 스스로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3년 만에 올 가을이면 또 저한테 맛있는 잘 익은 감을 또 먹을 것 같습니다. 네. 고맙다, 감나무야. 여기는 또 제가 2년 전에 담쟁이 눈꽃 여기다가 심었는데 얘가 스스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쫙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담쟁이 눈꽃이 막 이 바닥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집 담벼락으로 지붕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집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. 네, 이 나무는 이제 그 천신묵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회화나무라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그 친구가 제게 남겨주고 갔어요. 그 친구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저 높은 하늘나라로 갔답니다. 어딘가 있겠죠. 근데 저한테 이 천신묵을 선물해주고 갔어요. 이 천신묵을 집에 심은 이유는 집에 뭐 복이 들어오고 또 행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뭐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. 천신묵 엄청 자랐습니다. 3년 동안 아주 무럭무럭.